규현은 네. 이 다섯 명 중에서 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건 누구다? 아, 저요? 네. 아, 괜찮아요. 뭐 어때요? 예. 네. 제가 사실 락규 활동할 때 네, 네. 강지웅 씨 굉장히 팬이었고. 아, 그래요. 어, 지웅 씨 좋죠? 네. 네. 아, 이거 참. 저 선배님 빼달래요. 근데 진짜 오기 전에 그 샵에서 려욱 씨가 강지웅 씨가 려욱 씨를 좋아한다고. 네? 강지영 씨가 려욱을 네, 좋아한다고. 본인이 다녀요? 네. 려욱이가? 네. 그렇게 얘기하셨나요? 어디서 얘기한 적 있어요? 아니요. 입도 뻥글 안 했죠? 네. 제가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. 어. 강지영 려욱.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아니, 요즘에 네. 소심하죠? 그런 친구 아닌데. 네, 그거 아닌데. 아, 그 친구 나오게 하려고 그랬구나. 아. 자기가 계속 이렇게 파트리는 스타일이구나. 지영 씨는 또 어린데 벌써 라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구사 라인이라고. 구사 라인이요? 네. 아, 좀 전에 통화했던 설리랑요. 네. 크리스탈이랑 FX 크리스탈, 포미닛의 소연양, 그리고 미스에이의 수지 양. 수지. 네. 아, 구사 다 구사 라인. 네. 막강한데? 사실 저도 규 라인이라고 하나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어. 동화신기 최강창민 씨랑 차이니 민호 씨랑 제 멤버 려욱 씨랑 그리고 CNBLUE의 그 기타 치는 종현 씨 아, 거의 라인이에요? 와, 소개팅 한번 하면 되겠다. 소지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저막 그거 예. 하고 네? 소지품 놓고 하는 파트라고 할 때 그거 몰라요? 그런 거 몰라요? 몰라요. 007팀 이런 거 몰라요? 요새 그런 거 안 해요. 요즘, 아, 요즘 뭐예요? 요즘 뭐예요? 에?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는 거죠, 뭐. 그럼, 아, 여기는 일진이잖아. 일진들은 그냥 몰라요. 야, 너 따로 나와. 나, 니 되게 마음에 들잖아. 따로 나오라고. 아니, 그럼 저기 우리 만나면 뭐 합니까, 주로? 어, 저희는 요새 바빠서 못 만나서 핸드폰 채팅을 하는데 다른 스케줄 갔다 오면은 그 채팅창이 300몇 개 막 이렇게 대화를 오,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두르바가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네. 아니에요? 아, 예? 어두르바가 멋있다 이런 거. 오빠 멋있다. 그러니까 뭐 누구 봤어? 누구 봤어? 아니, 오빠 중에서. 누가 좋더라. 아니요. 그렇게 남자 얘기는 많이 안 해요. 무슨 얘기? 아니요. 아니요. 소화하기 너무 어렵다. 그냥 스케줄. 스케줄 뭔 얘기 하는데. 무슨 얘기야? 아니, 스케줄 얘기. 어, 나 내일 몇 시부터 아니, 뭐 그런 거 얘기해? 야, 그 파주 땅 좀 보러 가면 되는데. 아니에요. 주식 같은 거 볼 수도 있어요. 지금 구란 건질 게 없어서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몇 명이 그냥 지금 너무 무난하게 넘어갔어요. 그죠? 기분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.